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오늘도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주어는 source가 되겠고요. 그래서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의 소스는 the same, 똑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 그러면은, 내용 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의 소스는 똑같다. 뭔가 이렇게 공통점 찾아가지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자, 대어는 해석 안 하고요.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뭐에 네트워크가 있냐면은 뉴런들. 뉴런은 우리도 알다시피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신경세포죠. 그죠? 그래서 뇌 속에 뉴런들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그 네트워크들은요, shift니까 이동합니다. 변화합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변화한대요. 그러면은 뭐 오케이, 네트워크 있고 네트워크 변화하고 그게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그다음에 all of a sudden 하면요, 갑자기 전기가 흐릅니다. 어떠한 패턴으로? unfamiliar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패턴으로 전기가 흘러요. 그리고 그거는 shiver, 떨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명사입니다. 그죠? 떨림. 그러면은 뭐의 떨림이냐면은 of current니까 어떠한 흐름의 떨림? 커런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흐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마 전기가 흐른다 그랬으니까 전기의 흐름은 뭐라고 할까? 전류? 뭐그 정도로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전류의 흐름의 떨림인 거야. 뭐? 신경회로 회로 보드. 그거 어디에? 신경에. 세포들에. 그러한 신경 보드를 건너서는 그러한 게 미세한 떨림들. 뭐 요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이 떨림이라고 하는 거는 요놈과 아마도 동격으로 의미상으로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뭔가 익숙치 않은 그러한 패턴으로 갑자기 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의 네트워크만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 자체가 반전입니다. 사실 별로 내용 나온 것도 없는데 벌써부터 반전이 들어가면서 다른 얘기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네트워크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맞는데, 근데 단일한 네트워크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때때로 하나의 크리에이티브한 그러한 문제는 너무나 디피컬트해서 dead 이하일 정도다. 항상 so가 나오면 문법 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so dead 구문, 주어가 동사일 정도다죠. 그럼 뭐가, 어쩔 주어가 동사일 정도로 어렵다라는 거야? 창의적인 문제는. 그래서 이것이 요구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투부정사할 것을 요구할 정도로죠. 그지? 그럼 여기서 이것이 뜻하는 거는 뭐야? 그지? 크리에이티브 프로블럼이 되겠죠. 이게 사람들한테 연결할 걸 요구한대. 뭘 연결할 걸 요구해? 그들의 상상력을 함께 연결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대답은. 그럼 요 문제에 대한 대답이 되겠지. 그 대답은 arrives, 도착한다는 거야. 오직 주어가 동사할 때만. 뭐할 때만? 우리가 collaborate니까 협력할 때만. 이라는 거죠. 아, 그러면 무슨 얘기 하는지는 대충 감이 잡혀요. 어떤 감이 잡히냐면은 협력해야 된댔잖아. 싱글은 enough하지 않다 그랬잖아. 아, 그러니까 협업해라. 이러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세미콜론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추가적으로 문장 하나를 더 주겠다라는 건데, 그냥 추가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 설명. 근데 이 세미콜론 자체가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명사만 나올 때도 있고, 구만 나올 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추가 설명으로 그냥 보시면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뭐 그냥 그리고 정도로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근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는 게좀 좋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that is because. 그것은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다라는 뜻이죠. 그것은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야. 뭐냐면은, 한 그룹이 is not 단지 하나의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야. 뭐의 집단? 개인의 그러한 재능의 하나의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는 소리는 무슨 내용이냐? 개인의 합과, 그다음에, 집단은 다르다란 내용이겠죠? 그럼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글을 읽어봤다면은 개인의 합과 집단은 다른데 누가 더 크다의 느낌이겠어? 그치? 집단이 더 크다라는 느낌을 아직까지 주는 느낌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not just 뭐 but also 이거 아닙니다. 그죠?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이거 아닙니다. 그죠? 그냥 단지 이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Instead, 대신에 이것은 하나의 찬스, 기회라는 거야. 근데 보통은 투부정사의 기회죠. 이렇게. 그럼 뭐할 기회야? 그들 스스로를 넘어설 기회라는 거야. 그지? 누가? 투부정사 앞에 있는 포플러스 명사는 의미상에 주어져. 그러면은 이러한 재능들이 자기 자신을 넘어설 기회라는 거야. 됐죠? 그럼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상 뭘 뜻하는 걸까? 제가 봤을 때는 그룹 정도가 의미상으로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협업하는 거. 그죠? 그룹이라든지 아니면은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들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것이 개별적인 그러한 탤런트들이 자기 자신을 엑시드니까 넘어서는 이잖아. 그럼 넘어서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개인의 합보다 더 크다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to produce, 생산하는 거야. 뭐를요? something, 무언가를요. 그죠? 그 다음에 greater, 더 대단한 무언가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봐봐. er 다음에 than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동사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무언가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그지?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애매합니다. 자, anyone, 누군가가 thought, 생각합니다. possible, 가능하다고죠.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랄까. 그렇게 뭐,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닌데요. 요거 자체가 요 something을 꾸며주는 거고요. 요 덴저리. 덴저리 꾸며주는 거고, 이 댄이 유사 관계대명사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유사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아닌데, 관계대명사 같이 쓰이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딱 그거예요. 그래서 요 뜻에 목적어로 이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 대단한 무언가가 가능하다고. 근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을 만든다.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투부정사와 여기에 있는 투부정사가 약간은 병렬 구조로 들어간 거예요. 그지? 그러면 뭐뭐 할 기회, 뭐뭐 할 기회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거 하는 기회와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동격처럼 들어간 거예요. 동격처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재능들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기회. 그게 다시 말하면 뭐야? 누군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회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왼주어 동사, 주어 동사 할 때. 그러면은, 오잉, 뭐야, 이거. 자, 그래서, 올바른 사람이 모여서 모일 때, 그리고 그들이 협업할 때, 올바른 방식으로. 그럴 때, what happens? 그것. 근데 그것은 발생하는 거야. 그지? 그럼 발생하는 것, 그것은 종종 feel like, 느껴집니다. 뭐처럼? magic처럼 느껴집니다. 마법처럼. 다시. 올바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협업을 할 때, 그럴 때, 그것은 발생한다. 그것은. 즉, 발생하는 것은 마법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야. But, 그러나, 이것은 마법이 아니에요. 자, there's a reason. 이유가 있어요. 하나의 이유. 왜 주어가 동사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이유가 있죠. 뭔데요? 어떠한 그룹들이 훨씬 더라는 거예요. than, 뭐보다? more than이죠. 뭐보다 더냐면은 그들의 parts, 부분의 합보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비교 구문이기 때문에 병렬 구조를 잡아줘야겠죠. 그러면은 the sum과 병렬 구조는 뭐예요? sum 그룹이 됩니다. 그럼 어떠한 그룹들은 더 낫다라는 거야. 뭐보다? 아, 죄송합니다. 뭐랑 병렬 구조죠. 죄송합니다. 뭐보다 더 낫다라는 거야? 그것보다, 그 합계보다 더라는 거죠. 그럼 어떠한 그룹은 합계야? 어떠한 그룹은 그것보다 더야? 이러한 데서 병렬 구조가 낫다 보시면 되죠. 이해됐습니까? 아니면은 굳이 따지면 얘랑 얘랑도 가능은 해요. 상관없어. 어떠한 그룹들은 얼마나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의 합은 얼마나 돼요? 근데 얘가 얘보다 훨씬 더해요. 이런 말도 상관없겠죠. 다시. 주어가 동사하는 데에 대한 이유가 있어. 뭐냐면은 어떠한 그룹들이 더 크다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그냥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어떠한 그룹들은 더 크다는 거야. than 뭐보다? 그 부분들의 합보다야. 그지? 그러면은 어떠한 그룹은 큽니다. 그 파트의 합계는 큽니다야. 근데 그 두 개에서 병렬 구조가, 아니 그러니까 비교 구문 잡힌 거야. 뭐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야. 그렇게 잡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은 어떠한 그룹들은 그들의 총합보다 더하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더 크다, 더 많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지금 주어 주어로 병렬 구조 잡았다고 한다면은 동사는 뭐가 생략이 됐을까? are, is가 생략이 됐겠죠. 그래서 여기 응? 이게 sum이잖아. 얘가 단수잖아. 단수니까 is를 여기다가 넣든가 아니면 여기다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도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치요? 자, 도치도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쪽에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사구문, 비교구문을 할 때, 일단은 주어 동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보통은 나와요. 그죠? 그리고 그냥, 가장 간단한 구조로 보면은 그냥 여기다가 그냥 형용사 넣고 비교 구문을 만들어 볼게. 그냥 간단하게. 그지?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면은 여기에 as를 넣고 요 주어 동사 절 합쳐주는 접속사 as를 쓰면서 얘를 지워준다고. 그지? 그러면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병렬 구조를 지워줘요, 보통. 똑같은 것들을 지운다고. 뭐 is면 is, 비동사면 비동사 지워준다고. 됐지? 자, 그 상태에서, 봐봐. 얘가 길어. 그리고 얘가 동사, 딱 한 동사라고 쳐봐. 또는 그냥 대동사를 쓴다고 쳐봐. 대동사 뭐, is나, 아니면은 뭐, do나, 이런 것들 썼다고 쳐봐. 예를 들면은. 그럼 얘가 길고 얘가 하나 띡 나와버리잖아. 지금처럼. The sum of their, 그 다음에 parts 나오고, 그 다음에 is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런 경우에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대동사를 그냥 너무 머니까, 여기, 왜냐면 수식이 너무 기니까, 그냥 요 주어 앞에다가 도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되게 간단하게 보면은, he is, 뭐 예를 들면 taller than, 이렇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my brother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he loves 이렇게 해볼까? 성별을 좀 이상하니까 자 이렇게 한번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그는 더 크다는 거야. 누구보다? 나의 브라더보다. 어떤 브라더인데? 그녀가 사랑하는 나의 브라더보다지. 그지? 그럼 여기 지금 병렬 구조가 he랑 my brother잖아. 그지? 그럼 여기 동사 아마 뭐가 생략이 됐을 거야? is가 생략이 됐을 거라고. 그지? 그럼 여기다가 is를 써도 되는데 어디다가도 쓸 수 있다는 거야? 여기다가도 is를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런 식으로 둘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언제만? 이게 수식 구조가 좀 길었을 때. 그때 그냥 앞에다가 간단하게만 넣어주는 거예요. 딱 대동사 같은 거 하나. do, does, 또는 is, was 이런 것들 그냥. 알겠죠? 자, 그럼 됐습니까? 네, 또. 네. 자, 일단은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건 역할이 항상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봐봐. 왼절이 끝났단 말이지. 그지? 왼절이 끝나고 그리고 다시 왼절이 끝났어. 그럼 이제 주절 주어동사 나와야 되지. 그지? 주절 주어동사 나왔는데 문장에서 제일 처음 what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일단 주어야. 그지? 그래서 제일 처음 주어를 먼저 써준 거야. 근데 what은 역할이 두 개지. 그래서 뒤에서 하나를 받아줘야 돼. 그래서 뒤에를 하나 받아줘야니까 동사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동사니까 얘 주어 역할을 하나 더 하는 거야. 됐지? 그러고 나서 이제 뭘 찾아줘야 돼? 얘의 동사도 찾아줘야겠지. 파란색의 동사. 그 파란색의 동사가 요 놈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역할이 두 개가 돼. 짝꿍, 짝꿍. 그러면은 그것은 발생했다.
그것은 느껴진다. 두 개를 합치니까 뭐야? 발생한 그것은 느껴집니다. 매직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거를 보통 우리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의문사가 아닌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냥 두 개로 쪼개갖고 해석을 하시면 거의 됩니다. 알겠죠? 거의라고 하는 말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라고 하는 말은 거의 대부분 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도. 예외가 뭐냐면 이제 이 what이 형용사 역할을 할 때,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해석이 될 때,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달라집니다. 또는 어떤이라고 해석될 때 살짝 달라지긴 하는데 대부분 경우에 이렇게 하면 해석이 될 겁니다. 알겠죠? what이 나올 때마다 계속 나눠줄 거니까 계속 한번 보세요. 가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퍼피는요, 종종 울 거예요. 그리고 얘 이거 둘다 낑낑대다라는 뜻이에요. 낑낑거리다, 끙끙거리다, 그요 차이에요. 또는요, 아울 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언제? 그가 is left지. 남겨졌을 때야. 그럼 얘는 역할이 뭘까? 형용사인데. 얘 형용사잖아, 언론은. 그지? 그럼 역할이 있어야 돼. 주어나, 동사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 무조건 해야 되거든? 근데 형용사가 할수 있는 역할은 뭐밖에 없어? 보통? 보어밖에 없지. 그러니까 주요 역할에서는. 그러니까 주어나 동사나 목적어나 보어 중에서는 형용사가 할수 있는 건 보어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얘 지금 보어니?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이렇게 하면 맞겠지. 이해돼? 다시.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자, leave라는 동사를 봐야 돼. 그럼 leave라는 동사는 목적어와 목적 보어를 받는다고. 그지? 그래서 목적 보어에 만약에 형용사가 온다면 해석을 어떻게 해? 목적어를 형용사인 상태로 두다라는 뜻이야. 이해돼? 목적어를 형용사 상태로 두다야. 자, 수동태 걸어볼까? 목적어는 be left 되어져요. 그대로 내려오지? 즉, 뭐가 오는 거야? 형용사가 오는 거야. 이해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목적어는 형용사인 상태로 남겨지다라고 번역하면 좋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leave me alone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leave me alone. 나를 혼자 냅두세요. 그러면은 I am left alone이면 뭐겠어요? 나는 혼자 남겨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됐어? 즉 강아지 한 마리가 울거나 낑낑거리거나 아울거린다고 언제? 그가 남겨졌을 때 홀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왜 남자예요? 아니 남자인가 보지. 그치? 자, this is 이것은 기본적으로는요. 그의 방식이래. 뭐 하는 방식이면 way to 부정사도 가능하지만 way of ing도 가능해요. 뭐뭐 하는 방식. 그러면 of 목적어니까 당연히 ing고 calling out 부르는 거야. for 뭐를 위해서? attention을 위해서. 주목을 위해서 부르는 그만의 방식이라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주목해달라는 거야. 또는 뭐 하는 방식이야? call out 하는 방식이야. 뭐 하기 위한? 이번에 to 부정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지. 그럼 뭐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냐면은 make sure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야. that 이하의 사실을. 그래서 make sure는 하나의 동사로 보셔도 상관없죠. that 이하의 사실을 확실하게 하다. 확신시키다. 뭔데? 너가 아는 거야. 뭐를? that 이하의 사실을. 그래서 그가 거기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너에게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르는 그러한 그만의 방법인 거야. 그리고 you, 너는요, have never forgotten.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 거야. about, 뭐에 대해서? him, 그에 대해서. 됐어? 여기서 그는 개입니다. 그 개에 대해서 너가 have not forgotten이니까 아직 안 잃어버렸다는 거야. have 니까 과거부터 해서 너 지금까지 알고 있다는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야. 깜빡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어라고 알려주는 거고, 그다음에 너나 까먹지 마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고, 그다음에 나좀 주목해줘 하면서 불러주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의 방법이 뭐라는 거야? this, 이것이라는 거고, this, 이것은 뭐겠어? 아, 요런 게 되겠지. cry 하거나, 이거, 이런 것들. 그지? 자, he feels. 그는 느낍니다. 뭐를요? 불안감을 느낀대. 언제? 그가? 이제는 안 할게요. 혼자 남겨줬을 때. 다음에 이제 추가 정보입니다. 추가 정보. 이번에 세미콜론이 아니라 땡땡이긴 한데요. 둘의 차이를 뭔가 면밀하게 보진 않아도 돼요. 그냥 추가 정보. 둘 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어가 동사할 때야. 언제? 너가 out. 밖에 있을 때야. 근데 out of야. 그럼 뭐뭐 밖에 몸으로부터라는 뜻이니까 집 밖에 있을 때야, 그지? 그리고 그가 그의 크레이트에 있을 때야. 크레이트는 여기서는 상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그 애완동물 이렇게 들고 다니는 상자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또는 어쩔 때 너가 다른 부분에 있을 때 어디 다른 부분? 집에 다른 부분에 있을 때 그리고 그가 너를 볼수 없을 때야. 즉둘다 어떤 상황이야? 분리됐을 상황이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있으면은 걔 데리고 갈 거면은 걔 상자에 놓고 다니잖아. 예를 들면 걔 그걸 뭐라고 하니? 나는 애완견 안 길러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 우리를 들고 다닌다는 표현 잘안 하지 않나? 아무튼 이렇게 휴대용으로 해서 개 이게 운반할 수 있는 그러한 상자 같은 걸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은 얘랑 나랑 같은 공간에, 그러니까 얘랑 나랑 같은 공간이 없다라기보다는 얘가 나를 못볼 때의 느낌인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떠한 예시일까? 그가 홀로 남겨졌다라는 예시가 되겠지. 이해돼? 그가 홀로 남겨졌을 때, 그가 걔가 우리 못볼 때, 그때 얘는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야. 그리고 소음이야. 어떤 소음이냐, 소리냐면은 그가 만들고 있는 소음은 is 뭐냐는 거면 표현이야. 뭐의 표현이냐면 불안감의 표현이라는 거야. 어떤 불안감이냐면은 그가 느끼는 불안감이지. 언제? 존재할 때. 어떻게 존재할 때? alone, 혼자일 때. So, 그래서 그는 뭐할 필요가 있냐면은 be taught 되어질 필요가 있대. 그럼 뭐야? 교육 받을 필요가 있는 거지. 그지? more that 이하의 사실을 교육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지? 비텃의 목적으로 온 겁니다. 요 대처는. 수동태인데 목적어 받을 수 있을까? 있지, 왜 없어? 사형식이면 목적어 받을 수 있어. 다시, 뭐라고? 수동태는 목적어를 못 받는 게 아니야. 수동태를 목적어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수동태는 목적어 하나가 앞으로 나가는 거야. 주어로. 그럼 봐봐. 잘 생각해 봐. 주어, 동사, 목적어인 삼형식은. 수동태가 걸리면 어떻게 돼? 주어, BPP가 되겠지. 그지? 그럼 얘는 목적어 올까, 안 올까? 안 와. 다시, 사형식 볼까? 주어, 타동사, 목적어, 목적어야. 그럼 얘 수동태 걸리면 어떻게 돼? 목적어가 오고, BPP가 걸리고. 하나가 남잖아. 목적어 오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5형식 볼까? 주어 다음에,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 나왔어. 수동태 걸리면 어떻게 돼? 목적어 나오고, BPP 나오고, 그다음 뭐만 남아? 목적 보어 남잖아. 근데 생각해 보자. 이놈과 이놈 명사일 수도 있잖아. 그지? 맞잖아. 사형식은 애게 을을이잖아. 가르쳐 주다. 애게 을을 가르쳐 주자지. 그지? 그지? 그러면 걔한테 that 이하의 사실을 가르쳐 주다야. 됐지? 그 다음에 애게가 이제 주어로 빠져들면서 be taught이 됐다고 쳐봐. 됐어? 그럼 걔는 가르침 당한 거야. that 이하의 사실을. 즉, 배웠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이해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이런 것들. 수동태. 모르면은 괜찮아. 지금 알면 돼. 됐죠? 그럼 that 이하의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야. 뭐를? 얘가 주어야, 빙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alone. 혼자 있는 것이 is okay. 괜찮다라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야. 됐지? 혼자 있는 사실을 배우는, 혼자 있는 게 okay 하다는 걸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You are, 너는요, are not. Actually training. 너는 실제로는 트레이닝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걔한테 뭐 하라고? 멈추라고. 뭐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을. 메이킹의 목적으로 아이엔, 아, 스탑의 목적으로 아이엔 주는 거죠. 그럼 만드는 것을 멈추라고야. 뭐를? 소리 만드는 것을 멈추라고 걔한테 트레이닝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에 다시 또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야. 뭐 하는 거냐면은 너는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 거야. 그에게 뭐 하라고? 느끼라고. 뭘 느끼라고? 편안함을 느끼라고. 트레이닝 시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짖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야? 괜찮은 거야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야. 혼자 있는 거 괜찮은 거야라고 알려주는 거지. 짖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언제? 그가 all by her, 아, himself니까 스스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야. 그러니까 언론이랑 비슷한 뜻이죠. 그죠? 그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제거하는 중이야. 그럼 여기서 제거하다라고 하는 거는 요놈과 병렬입니다. 그럼 너는 제거하고 있는 중인 거야. 뭐를요? 필요성을. 어떠한 필요성? 소음을, 소리를 만들 필요성 자체를 제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짖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어도 괜찮다라는 걸 알려주니까 애는 짖지 말라고 트레이닝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라고 알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짖을 필요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짖을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겠어? 얘는 불안감이잖아. 그지? 소리를 만드는 그러한 필요성은 얘네가 불안감에서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불안감 자체를 없애준다라는 거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됐습니까? 요런 식으로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3번입니다. 자, 하우가 나오고요. 물음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주어 동사 바뀝니다. 그럼 주어는 뭐야? 원웨이 미러가 주어고요. 동사는 두 워크가 동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컴마 컴마니까 얘는 찌 들어간 거라고 삽입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최종적으로 문장은요. 한 방향 거울들은 어떻게 작동할까라는 거예요. 됐지? 근데 한 방향 거울들인데요. 이거는 더 원즈가 아마도 동격으로 온것 같아요.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냐면은 이러한 것들이야. 사용되는 것들. 어디에서? 취조실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것들인 한 방향 거울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할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취조실에서 쓰이는 거니까 이제 느낌 오죠? 한 방향 거울. 그러니까 뭐야? 한쪽에선 거울이고 한쪽에서는 유리창처럼 보이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 방향 거울은요. 심투부 정사. 뜻은 어떻게 돼요? 이제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예요. 자, 이런 것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 당연하게 넘어가면 상관없고요. 만약에 모르는 거 있으면 다 그냥 필기를 해두세요. 그게 좋아. 알겠지? 나중에 다 자산이 됩니다. 그럼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거울인 것처럼 보여요. 언제? 자, 그 다음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PP가 나왔죠. 그럼 분사구문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 될 때. 그죠? 그럼 뭐야? Seen. 보여질 때야. 그럼 당연히 여기서 생략된 건 뭐겠어? It. is 정도가 생략이 됐겠죠. It is. 그럼 여기서 it은 뭔데? 거울이겠죠. 한 방향 거울이 보여졌을 때, 그때 이것은 거울처럼 보인다야. From, 어디부터? 한쪽으로부터 보여졌을 때. 거울처럼 보인대. 그러나, window로서야. 언제? seen, 보여질 때야. 마찬가지죠. 반대 방향에서. 그럼 얘도 역시나 여기가 it is 정도가 생략됐다고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반대편에서 보여졌을 때는 seen 보인다는 거야. as a window니까 window처럼 보인다가 되겠지. 그래서 병렬 구조는 사실 이거는 조금 애매한데요. 여기서는 to be a mirror와 as a window가 병렬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seem as면은 뭐뭐처럼 보이다잖아. seem to be면은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이게 표현만 좀 다를 뿐이 똑같습니다. 받은 거는 다 여기에 심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인 것처럼 보이고 얘처럼 보입니다야. 그지? 자, 다음 갑니다. 따라서. 뭐야? 이 왜 이래? 아까부터. 자, 따라서 윈도우들은요. is disguised니까 뭐야? 그 변장되어지는 거야. 뭐로써? 거울로서 변장되어진다라는 거지. 그지? To, 뭐 하기 위해서? Allow, 허용하기 위해서지. 뭐를? 비밀스러운 감시를 허용하기 위해서.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지금 is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요 윈도우 자체를 하나의 그냥 개념으로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울들이라고 하는 걸 그냥 하나의 묶음으로 본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창문들이 미러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physically, 물리적으로는요, there is no such a thing. 그러한 것은 없어요. 뭐와 같은 것? One way 미러와 같은 그러한 것은 없어요예요. 그죠? 즉, 뭐냐면은, 그러면, 봐봐. 한쪽 면 거울이라는 건 없대. 라고 이야기를 나오면은, 이제부터는, 아니야, 한쪽 면 거울 있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 그지? 근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게다가 물리적으로 한쪽 면 거울이라는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이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거울의 구조에 대해서, 물리적 구조에 대해서 아마 나올 거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치? 물리적으로는 똑같아요. 뭐 딱히 차이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뭐야? 즉, 뭐냐면은 양이야. 뭐해? 빛의 양이야. 어떠한 빛이냐? 자, 여기 양이 리플렉티드를 여기서 동사로 볼 수가 없어. 왜냐면 리플렉트는 반사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반사하다면 목적을 받아내는데 목적어가 없지. 그러니까 빠르게 뭐라고 보는 거야? PP라고 보고 이렇게 가는 거야. 목적어 없으니까. 그럼 뭐야? 한쪽 면에서부터 반사되는 빛의 양이 as the same, 똑같다는 거야. as 뭐와? 그것과 똑같대요. 뭐의 그것이야?
다시 요것도 PP겠지. 그래서 the other, 다른 면에서 반사되는 그것만큼 똑같다라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건 뭘까? light라기보다는 the amount of light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것도 요 단수니까 대시 왔다. 뭐 요 정도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조금 포인트로 요거는 뭐 굳이 안 해도 되지만 one side가 나오고 the other size가 나왔다라는 거는 side가 나왔다라는 거는 자, 이 사이드는 총 몇 면이다? 두 면이다 인 거지. 왜?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원, 그 다음이 디 아더가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디 아더 이런 거 할 때 그냥 더를요, 나머지라고 해석하시면 얼추 이해가 돼요. 나머지라고, 더를. 그럼 뭐야? 한 개와 나머지 다른 하나.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트는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투과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럼 얘도 역시나 이렇게 되겠죠? 투가 된 빛이야. 어디에서? 한쪽 방향에서 투가 된 빛이 똑같다라는 거야. 뭐랑 똑같아? 그것과 똑같아. 뭐의 그것? 투가 된 그것. 어디에서? 그 반대 방향에서 투가 된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는 다시 또 여기에서 that은 뭘 뜻하는 거야? 여기서는 light를 뜻하는 거지. 빛. 자, 그럼 이제 물리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거울이 있어. 그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예를 들면은, 원 사이드고, 여기가 the other side야. 그지? 그러면은, 빛이 일로 들어오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반사하고 어느 정도는 들여보낸다 그랬지. 그지?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지금 몇이라는 거야? 요 들어가는 빛의 양과, 얘가 이렇게 왔을 때, 요 빛의 양을 봤을 때, 봐봐. 얘는 투과하기도 하고,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지? 그 다음에 투과하기도 하고, 튀어나오기도 한다고. 그럼 양 자체는, 이게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자, 이 양과 이 양이 동일한 거지.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 양과 이 양이 동일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어떤 양과 어떤 양이 똑같냐면은 튕겨나오는 양과 튕겨나오는 양이 똑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됐죠? 자, 요렇게 이걸로 일단 가봅시다. 봐봐. 한쪽 면에서 반사되는 빛, 한쪽 면에서 반사되는 빛과 다른 면에서 반사되는 빛, 다른 면에서 반사되는 빛. 그지? 투과하는 빛과 다른 면에서 투과하는 빛. 요거잖아. 자,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의 거울이 work, 작동하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원래는 어떻게 오는 게 맞아? 이것도, 잠깐만. 이거 더즈가 오는 게 좋은데? 그죠?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의 거울이 작동하는가라고 되어 있죠. 자, 네? 아니지. 여기서 봐봐. 물음표잖아. 의문문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의문문이니까 단수 다음에는 더즈 동사로 해가지고 바꿔줘야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아까 오타여서 조금 이상하기는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개념으로 잡았다는 건데 사실상 얘도 없어야지만 단수가 되는 게 맞겠죠.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뭐 이상한 데에서 지문을 긁고 왔나 봐. 뭐 이상해. 혹시라도 여기서 뭔가 문법 이상하면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처음으로 미러는요, 뭐야? 완벽하게 리플렉팅 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봐봐. 하나의 거울이 어떻게 작동할까라고 되면서 거울은 완벽하게 반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투과시킨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거울이 되겠죠. 거울은 투과시킨대. 뭐를요? 반의 빛을. 그리고 반사한다는 거야? 나머지 절반을. 그럼 여기도 the other가 나오는 건 나머지 절반이 되는 거겠죠. 그지? 그래서 마찬가지야. 여기 50%, 50%가 되는 거지. 그지? 양이 똑같으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요. 필요 조건은요. has to do with. 관계가 있대요. 뭐와? 빛과 관계가 있대요. 자, have to do with
이라고 하면 뭐뭐와 관계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 it is essential, essential. 자, 이것은 필수적이라는 거야. that 이하의 사실이 필수적이라는 거고요. 가주어고 진주어가 되겠죠. 그럼 진주어의 사실이 필수적인 건데 observation room이야. observation room은 뭐야? 관찰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들이 모여 있는 방이야. 조사되는 방이 아니라. 그 방이 remain dark라고 하면은 어둡게 유지가 되어야만 해. 자, 단순데 왜 S 안 붙었을까? 오타야? 단순데 왜 S 안 붙었을까? 오타일까 아닐까? 이것도 재밌겠다. 오타인지 아닌지 이것도 확인하는 것도, 그지? 제가 이상하게 저 편집을 하는 바람에. 자, 얘는 사실은 S가 오면 안 돼. 왜냐면은 여기에는 사실은 should가 생략이 된 거야. 이런 거 혹시 알겠니? 당위성을 가질 때, it is important 대절 또는 it is essential 대절 이런 거 할 때 또는 it suggest 대절, it recommend 대절 뭐 이런 거 나올 때 당위성에서 should가 생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선 당위성이니까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 그러면은 어두움을 유지해야만 한다라는 거야. 왜냐면은 만약에 하나의 램프가 was turned on이니까 were turned on이니까 켜져 있어요. 그럼 얘도 were가 아니라 was겠죠. 그럼 왜 이러냐? was가 맞겠죠. was turned on. 왜냐면 하나의 램프니까. 그게 켜져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that light니까 그 빛의 일부는 would pass, 지나갈 거야. through. 그러면은 여기서는 통과해서 지나간다는 거야. into 어디로? interrogation room이라고 하는 건 이건 취조실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반대말입니다. 그지? 그걸로 마찬가지로 가게 될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얘기는 잘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고 하나 더 봅시다. 여기서 왜 시제가, 맞네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 워즈 아닙니다. 워 맞아요. 미안해요. 워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계속 오타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여기에서 시제가 왜 워가 나왔고, 여기에서 왜 우드가 나왔을까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지. 요거는 가정법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정법 과거가 됐으니까 뭐야?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야. 즉,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해서 현재 사실의 반대의 결과를 내는 그러한 가정법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빛이 켜있지 않았거든. 근데 켜있었더라면은, 그렇다면은 빛은 통과를 하지 못하지만 통과를 할 텐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지? 왜냐면 치조실에서는 보통 어두워야 되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럴 거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렇다는 소리는 잘 보면은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가 취조실이고 여기가 예를 들면은 감시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봐봐. 여기에는 빛이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보자,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빛이 반짝반짝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아마도 여기 빛이 여기에 나오고 여기에 통과되는 빛이랑 이게 거의 비슷하다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도 밝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만약에 여기도 밝아, 그러면은 여기 빛이 여기까지도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서 보이겠지, 저기 빛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얘를 어둡게 만드는 거야. 그럼 얘를 어둡게 만들면 여기서 빛이 안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통과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울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가 밝아져 버리면은 여기 빛도 여기에서 뚫려서 나오니까 얘는 이제 그러니까 밖에가 보이게 되는 거야. 왜냐면 거기 있는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항상 어두워야 된다.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